그렇다면 이 레모나를 갖다가 항상 팔고 있었던 경남지역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작전 세력에 엮여왔을까라고 보시면은 EN 인베스트먼트가 나오면은 거기도 약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1년 이상 세력 지분 관계를 추적하고 있죠. 오늘은 경남제약그룹의 올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글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김정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제가 가디언즈 멤버십에서 약간 떨어지는 종목들 공유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공유해드린 종목은 호전실업이고, 호전실업이 여기 있던 추천가에서 이만큼 올라서 대략적으로 한 8, 9%에서 수익 익자리 하시라고 제가 게시판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회원이 되시면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다른 부분도 많이 얻어가실 수 있다. 그래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수익률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 엔터.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마이너스 3.46%로 마무리가 되었죠. 1,285원이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418억 원이에요. 418억 원.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적자폭은 감소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실제로는 한계 기업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여기 보시면 자산 가치가 2년 동안에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죠. 그래서, 아, 뭔가 이제 한탕 더 없으면은 끝장이 나는 그런 회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뭐 흑자폭이 돌아왔지만 다시 한번 적자폭으로 강하게 가면서 무너지는 상황. 사업의 개요 보시면은 갑자기 콘돔이 나와요. 엔터 회사에서. 남성용 콘돔과 그다음 마스크 필터 등을 하고 있다. 뭐, 딱 봐도 이제 영화 광기가 크게 없죠. 그 다음에. 블루베리 메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IP 지적재산권을 이용해서 NFT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경남제약이 주요 종속회사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아티스트 및뭐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연관성 자체가 전혀 없잖아요. 바이오 그다음에 아까 콘돔이었죠. 바이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콘돔, 의료기기 뭐 마스크 필터 이런 쪽. 그다음에 NFT. 그다음 엔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두 개는 연관성이 서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과 이것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한계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앞에 재무제표를 보면은 경영 실패라고 100%볼 수가 있죠. 주요 제품 현황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매출 자체가 아사리 이렇게 경남제약에 올인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떤 부분도 뭐 크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아, 25% 되는 회사들 사실 종속회사에 의존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블레이드 엔터라는 거는 의미가 없겠다라고 알 수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코스닥 상장사 블레이드 ENT가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제이플렉스를 인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좀더 이제 좀 강하게 엔터테인먼트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명까지 바꿨다. 회사를 보면은 플레이크와 일야, 그리고 클라우드 에어라는 곳이 이제 지분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경영권 방어는 될수 없는 거는 30% 미만의 회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경남제약과 함께 메타플렉스라는 곳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이 그룹 라인을 갖다 대부분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은 메타플렉스라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평당가를 보시면은 1,154원으로 지금 주가보다 더 낮은 전환가액 행사를 할수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 있죠. 지금 가입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지분율을 갖다가 상장이 되게 되면은 또 늘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블레이드 엔터가 과거에 2017년도에는 라이브 플렉스라는 곳에서 인수를 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보면은 원래 이름은 유니더스였다. 유니더스 우리에게 흔하죠. 흔하고 아주 그뭐 콘돔 회사 중에 국내 회사 중에는 좀 유명한 곳이다. 그리고 라이브 플렉스라는 곳에는 항상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이 ES큐브라는 곳이 진행이 되고 있다. 블랙펄 리오라는 곳에서 같이 들어왔어요. 150억 정도의 차입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바이오 제네틱스 투자조합이라는 곳에서 블레이드 엔터에 이렇게 투자가 들어왔는데 보시면 차입을 해준 곳은 이 블랙펄 투자조합이었고 그죠? 그다음에 위덴 홀딩스 여기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로스 앤 밸류 이런 회사들처럼 계속 이렇게 작전 세력들을 도와주는 그런 세력들. 그다음에 CTL 여관은 아까 보셨던 클라우드 에어 그곳이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좀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20년도 초에 이렇게 많은 투자조합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이제 꿍꿍이가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못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럼 뭔가 한 방이 남아있겠죠. 블레이드 엔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최근에 3월 26일 날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었는데 아예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홍상혁이라는 분으로 변경이 되었고 홍상혁이라는 분은 아까 라이브 플렉스 거기 보셨죠? ES큐브에서 나오신 분들. 바이오 제네틱스 이 회사 이름을 갖다가 전에 보면은 경남 바이오팜하고 경남바이오 파마가 결국에는 경남제약이랑 연관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유니더스라는 회사가 바이오제네틱스로 갔고, 바이오제네틱스가 결국에는 다시금 경남바이오파머라 가면서 경남그룹에 들어왔다. 클라우드예요. 아직까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6% 정도를 아까 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장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모습도 알 수가 있어요. 처분단가 좀 상당히 높죠, 지금보다. 블레이드 엔터 이렇게 보시면은 메타플렉스라는 곳과 그다음에 경남제약 자회사죠. 그리고 LDH라는 곳에서 투자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받아서 지금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한 90억 원 정도를 갖다가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에도 엔터파트너즈라는 곳이 들어왔죠. 엔터파트너즈라는 곳은 일야가 이름을 바꾼 이렇게 되어 있죠. 일야. 일야가 최근에도 이게 올해 초반에도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엮여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일야의 주식을 갖다가 장래 매수를 한 금액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1,450원 정도의 금액이 되는 거. 임원의 현황을 잠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아까 라이브 플렉스 여기에 ES큐브라는 곳이고 플라우스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데죠. 똑같은 데고 다 아는 사이일 거예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갖다가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요 김병진이라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텍, 보츠홀텍 이런 식으로 또 이름이 나와 있는데 KPM테크 이것도 보이시죠? 이것도 조경수 라인에서 지금 보면 비보존 제약이랑 엮여가지고 한일중공이랑 완전 개차반란 그런 회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차반란 회사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임원으로 재직되어 있는 거라면 뭔가 다른 쪽으로 했을 때 이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할수 있는 걸로 되는 거겠죠. 마스크 총괄이라고 되어 있는데 KPM테크는 좀 다른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플레이텍 아까 보셨죠? 이름을 갖다가 보면은 라이브플렉스와 함께 새 출발 기대감에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2015년도예요. 그러니까 라이브플렉스랑 플레이텍이랑 연관계가 있는 거고 여기 보셨던 임원 관계에서도 이렇게 다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자, 플레이타기에서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되는데 사명도 로켓모바일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고 로켓모바일을 갖다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은 소울리거라는 곳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보츠홀텍은 검색을 다시 해보면은 감성코퍼레이션이라고 나오죠. 최근에 이제 감성코퍼레이션은 회사 자체가 텐트로 넘어가면서 괜찮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ES큐브가 그것과 종속이 돼가지고 둘의 회사는 정말 단단해지고 있는 회사라고 분석을 드렸었는데 그 ES큐브가 과거에는 이제 세력과 엮여 있었지만 지금은 약간 벗어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경남제약부터 한번 보시죠. 경남제약 보시면은 1,624원에 이렇게 마무리되었고 시가총액이 576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적자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영업이익조차도 줄어들고 일단 매출액도 줄어들고 있다. 보시면은 유보율이나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위기가 오고 있죠. BPS 자체는 뭐 크게 변동이 없다고 하지만 향후에는 뭔가 매출액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경남제약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레모나잖아요. 지금 주변에서 뭐 레모나 광고나 레모나 드시는 분 거의 없죠. 그러면 이게 시장 점유율에서 무너졌다. 주요 주주 보시면 아까 보셨던 블레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최대의 주주이고 이 블레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원래 이름이 뭐였나? 경남 파마 이거였다라고 아실 수 있고 이게 과거에 유니더스 뭐 그런 콘돔 회사였는데 좀 바뀌었다는 거알 수가 있죠. 경남제약이 이렇게 일야를 갖다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얼마? 109억이나 주고 인수를 해요. 지금 자본 자체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일야를 갖다가 이렇게 인수를 했다는 거는 이거를 갖다가 투자를 한 만큼 이상의 뭔가 투자처를 가져올 수 있는 테마가 아니면은 혹시 자기들이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겠죠. 제품의 구조 이렇게 보시면은 경남제약이 이런 식으로 매출액을 담당을 하고 엔터파트너즈 이게 일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분 뭐 부담을 하고 있지만 크게 금액대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레모나를 갖다가 항상 팔고 있었던 경남제약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작전 세력에 엮여 왔을까라고 보시면은 EN 인베스트먼트가 나오면은 거기도 약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디서부터? 초록뱀 E&M. 초록뱀 거기가 원래 EN 인베스트가 훔쳐지면서 초록뱀 E&M으로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쨌든 EN 인베스트먼트가 2017년 6월 달에 이렇게 경남제약의 전환 자체를 11% 정도 인수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100억이고요. 요 100억을 갖다가 675원에 인수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1년도 되지 않아서 한 2년? 2년도 되지 않아서 1년 반 만에 이런 식으로 바이오제네틱스, 아까 보셨던 그 유니더스와 그다음에 ES큐브에게 합니다. 얼마에? 9,625원과 9,500원에. 대략적으로 보니까 프리미엄 자체가 한 43억 정도 붙었어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수익률이 43억이나 붙었다. 43%가 붙은 거죠. 대단하구나. 그럼 얘들이 이렇게 줬을 때는 뭔가 쓰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바이오제네틱스는 라이브플렉스와 함께 행사를 갔다가 아까 보셨던 대로 프리미엄 받기 전 가격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기간이 2019년도에 행사를 했잖아요. 2019년도에 행사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2019년도요. 여기가 최고 가격이 9,600원을 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행사를 했어도 이 구간 자체가 항상 얘들에게는 적자였다. 6,000원대에 물론 행사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 구간을 넘기는 이 구간에서 모든 걸 팔았어야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적자폭을 줄일 수가 있는 건데 아까 프리미엄 자체를 갖다가 9,000 얼마를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다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어떤 이벤트가 있지 않는다면 얘들이 투자한 금액 100억은 100억이 아니죠. 한 150억 정도는 나가리가 되게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실제로 얘들이 전환사채권을 갖다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다음 시간에 한번 파악하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경남바이오 파마가 엔터, 블레이드 엔터 요걸로 가는 거고 블루베리 NFT라고 들어보셨죠? 요것도 블레이드 엔터다. 경남제약의 최대 주주인 블루베리 NFT가 사업 목적에서 제약바이오 분해를 모두 제외를 하고 엔터테인에 집중을 한다. 제약 자체가 이제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인정을 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본업에서 실패를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무슨 뭐 다른 코인이나 NFT 코인이나 아니면은 뭐 코로나나 아니면 뭐 2차전지나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자신들의 사업을 갖다가 바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을 바꾸는 건 좋은데 여기에 전문성이 따라붙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고 주가만 변동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약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제외를 하고 NFT로 간다. 여기도 임원들 보시면 뭐 똑같아요. 블레이드 엔터나 뭐 클라우드 에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커머스 마이너 요거 새롭죠. 여기 이제 이효성님이 이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 엔터 쪽으로 이제 완전 밀어붙이는 쪽으로 보인다. 블레이드 엔터, 커머스 마이너 상장 유지 결정에 뭐 3년 만에 거래 재개가 이렇게 됐다라고 내겨 있고 커머스 마이너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파트너즈부터 보도록 할게요. 898원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시가총액이 443억이 내서 세 개를 다 합쳐도 2,000억이 되지 않아요. 한 1,500억 조금 안 되죠. 그래서 뭐 성장률 주식의 가격을 갖다가 다 바꿔도 한 5,000원 정도면은 세 개의 성장회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디서 많이 봤죠? KH그룹을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5,000원만 있으면 3개의 성장회사의 오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거죠. 3개 다 이것도 KH그룹이랑 똑같이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는 모습 보시면 매출액 자체도 그렇고 적자폭이 오히려 크고 부채 비율, 유보율 완전 무너졌죠. 그래서 아사리 그냥 영업을 하지 않는 게 좋은 회사인데 영업을 계속 하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 즉 상장을 위해서 상장으로 인한 주가 변동 차익만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한계기업으로 분명히 왔고요. 여기 보시면 경량제약이랑 그 다음에 뭐 강정훈이라는 분이 4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회사 자체에 대해서 조그만한 돈을 집어넣어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영권이 이만큼 유통주식수가 확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메타플렉스가 여기도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메타플렉스가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그 메타플렉스를 지배하시는 분이 이 김명진이라는 분. 1회는 특이하게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름 자체가 꽃마름이에요. 꽃마름. 꽃마름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뭐 여러가지 이제 샤브샤브 이제 지점이 좀 나오긴 하는데 뭐 이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 1회 자체가 처음부터 음식 사업을 했던 게 아니니까 그냥 겉보기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레이즈 엔터, 엔터 파트너즈, 블레이즈 AI를 설립을 했다. 최근에 있었던 곳이 AI 의료를 통해 가지고 뭐 진행을 한다. 휴림 로봇도 AI를 뭐 한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그래서 AI도 발걸음 한번 살짝 밀어넣어 놓고 그죠? 금호전기도 휴림 로봇과 그 브릭메이트라는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AI 쪽으로 발을 담그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AI 쪽은 하나씩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여기도 당연히 넣겠죠. 여기 넣고 엔터 파트너즈 옛 일화가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드라마 카지노의 세트와 뭐 제작을 설치 담당한 스튜디오 더 블랙을 갖다 인수를 했네요. 근데 거기를 갖다 인수를 하는 가격이 대략적으로 보면 90억 원에 인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25억 원 정도의 유상증자도 진행을 하고 최대 주주인 안창호 씨를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90억 원에 인수를 하고 이 최대 주주였던 90억을 줬던 사람한테 다시 한번 25억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는 얘기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것들이죠 뭐.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리더스 기술 투자나 AT 세미콘한테 그 다음에 헬릭스 스미스를 인수하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하여튼 뭐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엔터 쪽으로 좀 몰빵을 치는 모습 상당히 뭐 좋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쓸데없는 거 하는 것보다 엔터 사업은 어쨌든 간에 인수 합병만 잘하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 끌고 오면서 진행하기에 상당히 좋은 거니까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유상증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마련했어요. 25억 아까 말씀하셨던 그 스튜디오 거기 있는 사람한테 투자를 한 거고, 요 자금은 전환사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 다시 투자를 한 거죠. 투자하고 25억 다시 받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5억 정도가 이탈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임원들 보시면은 엔터 쪽으로 지금 완전하게 그냥 다 몰아붙였어요. 몰아붙여가지고 거의 이제 엔터 사업 쪽으로 진행을 하겠다. 근데 얘들은 왜 이런 걸 하느냐? 왜 이런 걸 하느냐? 보시면은 아까 경남제약 자체가 그 레모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그 모회사가 진행을 하는 지금 NFT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몰빵을 쳐야 되겠죠. 몰빵을 치다 보니까 엔터 파트너즈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카지노 미스럽게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OTT 수익으로 뭐 매년 1억씩 매출을 낸다 이러면서 연계관계를 갖다 붙이겠죠. 여기를 통해서 뭐 NFT도 만들고 STO도 만들고.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경남제약 스퀘어. 스퀘어가 갑자기 뭐 요즘 뭐 이상한 짓을 좀 많이 해요. 제약 스퀘어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웹 뭐 이런 쪽으로 관련해가 IT 관련해서 이상한 거 많이 하는데, 뭐 거두절미하고 딱 보시면 빗썸자회사 로톤다 브리또월렛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최근에 이 브리또월렛과 파트너십 체결을 한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CBI 통해서 싸이월드 얼라이언스가 들어오고 있다. 싸이월드. 그래서 CBI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도 하고 가상화폐도 빗썸 통해서 하나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로스 앤 밸류 걔들도. 간추려서 도표를 보면은 오늘은 이쪽 부분을 좀 진행을 했어요. 요 세 개를 갖다 진행을 하고 얘들이 가상화폐 다시 한번 실패를 했었지만 완전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STO 시스템과 그 다음에 아까도 보셨듯이 뭐 NFT 이런 식으로 테마를 돌린 다음에 차익을 충분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추측이 되고요. 그 다음 뭐 엔터 사업도 진행을 하는 것도 그거의 하나겠죠. 물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차익을 보는 뭐 세력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테마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그 사업 자체를 변경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위법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엮일 수 있었던 거는 이 EM인베스트가 진행되는 ES큐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나머지 회사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미 진행이 됐죠. 요건 넘어가고 서울리거랑 나머지 부분들은 차후 다른 영상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분석해드린 종목들은 여기 지도에 포함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알고리즘 보고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잠깐 멈추셨다가 여기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다 하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파란 색깔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파란 색깔이 생기면서부터 거래 정지를 다 당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조심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종목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디언즈 멤버십 진행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누적 수익률이 상당해요. 여기 보시면은 종목들이랑 매도하는 시점에 대했던 거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이거 솔직하게 이거 남겨드리는 겁니다. 한 종목당 5만원으로 진행이 되고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10종목 정도로 운영이 되고, 실제로 여기 종목 돌아간 거 보시면 20종목이 넘게 매도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누적 수익률은 거의 한 2000%가 넘어가고, 이거를 뭐 나누기 10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베이스 자체가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기서 난 수익으로 추매를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간이 여유롭고 그리고 이제 정말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꼭 연락을 주셔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010-4892-6801로 가디언즈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디언즈 인베스트 VIP를 모십니다. VIP 이 많은 모든 강좌를 갖다가 1년에 500만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VIP 같은 경우에는 꼭 10% 수익률이 아니라 조금 더 지켜보면서 누적 수익률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10%에 정리를 했었던 그 수익률들이 목표가에서 지금 76%, 뭐 42%, 47%, 37%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간 것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가디언즈 멤버십을 하면서 10% 목표의 익절도 좋지만 꾸준하게 누적 수익률을 늘려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VIP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 전문가들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인가요? 저 문견우는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인증하고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의 등기사로 재입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블레이드 엔터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천 얼마를 갖다가 샀던 그 평단가를 한 번 더 넘기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9천 얼마가 여기 위에 있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에요, 여기. 여기이기 때문에 뒤로 더 돌려본다고 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이 시점에서는 무언가 뭐 있었겠죠. 제가 대략적으로 기억하기에는 여기에는 그 브라질 무슨 그 월드컵, 올림픽 있잖아요. 올림픽에서 이제 콘돔량이 부족하다 이런 거였고 여기는 뭐 지카 바이러스인가? 그걸로 인해가지고 애들이 무슨 뭐 그 전염병에 걸리는 거 출산율 막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형아 나오는 거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시세 차익을 두 번 떴던 거예요. 뭐 이때도 분명히 시가조작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주가가 테마를 이렇게 타서 올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세력들은 여기 이 가격대에서 전환가액을 갖다 행사하지 않고 물려있다는 거 그리고 전환가액은 계속적으로 조정이 받아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전환을 해서 뭐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아까 천 얼마짜리 그 전환사채 가격은 여기서 전환을 한 다음에 올려서 팔아먹으면 최소한 4배 이상의 차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NFT 지금 움직이는 게 싸이월드도 그렇고 한 번 정도의 테마는 분명히 탈 거란 말이죠. 특히나 STO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와가지고 2차전이 끝나면은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거기다가 AI까지 붙어 있잖아요. AI까지 붙어 있으면은 완전히 금상첨화죠. 언제까지 2차전이 계속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멀지는 않습니다. 경남대학 한번 보시면 경남대학 역시도 이런 식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어떤 이슈를 받고 상승을 했었지만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매출액이 레모나 하나에 의존이 되어 있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의 다시 등등을 노리지 않을까. 근데 크게는 갈 생각은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 뭐 조금만 여기까지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거의 2배의 차익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뭔가 그 타겟팅을 노리고 하기에는 좀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많아봤자 크게 가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엔터파트너스 1야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최근에 있었던 주가의 변동성이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서 오랜 기간 동안 거래 정지가 당하고 나서 상한가가 나왔을 때 분명히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요 구간대를 갖다 한번 뛰어오르면은 그때부터는 작전에 뭔가 쓰이는 거다. 실제로 이만큼 올라갔던 거는 그 차익을 노린 사람들이 제대로 털어먹었다는 거예요. 오랭이가 물렸던 이 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시금 여기를 터치하고 내려왔다가 여기 수렴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 가격에서 다시금 올리면서 여기서 털지 못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이 아래에 모았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모습이 보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야 이것만 보면은 다 청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물려 있었던 채권단들이 이거를 갖다가 현물로 바꿨다고 얘기하면 즉 주식으로 교환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채권에는 뒤로 돌려봤을 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 보이시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계들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까지 올라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좀 이제 영악해졌잖아요. 똑똑해지고 그랬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여기쯤에 물려 계시는 분들은 이까지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비중을 계속 추가적으로 줄이셔야 하는 게 정답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기간 동안 이게 짧아 보이지만 요 칸 하나가 1년이거든요. 급등나주 따라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차익을 봤다면 다행인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기 물려서 1, 2년 버티다가 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존버 하다가 거래 정지 당하고 여기서 멘탈 붕괴 오시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 올라와서 파신 분들 몇 명 해야 되겠어요. 이 손절금에 파신 분들 상당히 많겠죠. 동일기간에 가든주 멤버십 하시면 분명히 이 시간 동안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률로 목적자금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투자 한번 해보시는 거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